예, 전주 안산갑 김윤덕 의원입니다. 우리 문체부 장관님께 뵙겠습니다. 예.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. 맞죠? 예. 얼마 전에 경북 안동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으로 안동을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. 네. 제가 그 문체부에게 창조경제와 관련된 문체부 예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. 예. 그거 알고 계십니까? 아니, 몰랐습니다. 그 문체부 재정 담당관실에 제가 문체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뭐냐 해서 질문을 해서 가져온 게 8개 사업입니다. 대중문화 콘텐츠와 산업 육성,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지원, 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,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,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, 온라인 소통 활성화, 매체 활용 정책 홍보, 선진 도서관 및 미래지향 서비스 환경 개선, 이렇게 해서 8개 사업을 가져왔습니다. 그러니까 창조경제에 관련한 신규 사업은 한계가 없는 거고요. 기존 사업에서 8개를 가져왔고 그중에 하나는 예산이 없습니다. 7개의 사업이고요. 예산 사업은. 그 7개 중에서 예산이 증가한 건 총 3개입니다. 나머지는 감액됐습니다. 그리고 온라인 소통 활성화, 매체 활용 정책 홍보 이것처럼 창조경제 사업 제목만 보고 창조경제 사업이라고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 증가가 됐고요.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뭐 이런 창조경제 사업이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건 감소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그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들이 달라고 한 예산인데요, 이게요. 네. 자료 그러면 이게 이제 부실 보고가 되는 겁니까? 예. 죄송합니다. 예? 문체부 차원에서 창조경제와 연동된 그 사업이 어떤 것이다? 이런 거가 정리된 바가 없습니까? 저희 내부적으로 창조경제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규정한 적은 없었고요.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창조경제의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 낸 사업 아이템들이 지나치게 좀 좁은 범위에 있고 어떤 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창조경제에 해당되지 않은데 그것이 잘못 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그 장관님, 창조경제가 우리 대통령께서 제안한 중요 사업 지표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것도 맞는 얘기겠지만 보다 구체적인, 그렇죠? 창조경제라고 하는 범주 내에서 어떻게 문체부에서 움직여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고 주요 사업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? 예,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들은 주로 이제 콘텐츠 쪽에 있는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들이 많습니다. 그 사업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다시. 전체적으로 문체부 예산이 창조경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두리무시한 답변 말고요. 네,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그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을 보면 이 문화 관련 예산, 저하고 우리 장관님이랑 문화재정 2% 문제가 많이 싸웠는데요. 총 2,80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, 작년하고. 네. 근데 따져보니까 관광산업 융자 예산이 2,300억입니다. 맞습니까? 예.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? 증액된 것 중에. 예, 그 의원님 지적하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. 그 부분이 좀 허수가 있습니다. 현재 장관님. 예. 정부에서 문화재정이 2,860억 원이나 증액돼 문화재정 2% 달성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언론에 홍보를 했어요. 그런데 그중에 2,300억이 호텔 짓는데 융자하는데 2,300억이 된 겁니다. 그렇죠? 뭔가 조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 안 드세요? 예, 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그 재정부에서 정말로 문화 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한
지표를 삼고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현재 문화 예산 관련해서 2008년에 증액됐는데 그중에 호텔 그게 그런 비중을 가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. 더군다나 내가 보니까 문체부에서 편성해서 기재부에서 올릴 때 그죠? 네. 호텔 이 예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?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. 제가 보니까 3,300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맞습니까? 예. 그래서 5,200억으로 증액됐는데요. 거의 대부분이 다 기재부에 증액한 거죠? 네.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문체부 예산이 말이 안 됩니다. 호텔 융자 예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나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. 호텔을 융자하는데 지금 현재 메디텔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행령 그거 바꿔놨죠? 그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. 네. 그런 여러 가지 재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얘기하도록 하고요. 전체 예산 큰 흐름 속에서 지금 문화예술 기금 고갈되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렇죠? 네. 그 다음에 지역신문 발전기금 지금 전혀 기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호텔 융자자금 2천억만 삭감하면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,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. 그렇죠? 예. 네, 제가 볼 때는 문광부에서, 문체부에서 처음 편성해서 기재부에 올라갔던 없었던 예산입니다. 기재부에서 정말 신규 사업 하나 올리기 어렵고 예산 증액하기 하나 하기 어려운데 호텔 융자 사업만큼은 몇천억이 문체부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기재부에서 증액된 겁니다. 그 사건만 하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체부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요. 예. 예, 비상근입니다. 근데 이 문체부에서 제안한 예산들을 보니까, 이원의 사무실, 임차비, 사무보증원, 운전원, 인건비, 사무실 부품비 해서 전체 12억 7천만 원 예산 중에서 9억 2천만 원이 다 그 예산입니다. 비상근이원, 비상근이원들이 사용할 방, 차, 기사, 비품. 그리고 사업 예산이라고 들어가고 있는 것은 문화융성 국민공감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성 예산이에요. 용도가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문화융성위원회 자체는 비상근이지만 그 융성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 말고도 다른 국민대통합위원회라든가 청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훨씬 인원도 많고 그 지원 인원도 많고 예산이 많거든요.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문화영상위원회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문화영상위원회를 설정한 이후에 아까 예산상 쓰러졌다고 했지만 문체부 예산 큰 변화가 없어요. 사실상 호텔 증액인데 2,881%가 호텔 관련 증액 예산입니다. 그런데 이런 추세를 볼 때 문화영상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안 될 뿐더러 더군다나 비상근 임원들이 착공하고 있는 그 공간에 12억 7천만 원 중에서 9억 2천만 원씩 지불한다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. 더군다나 저희들이 듣기로는 문체부지만 자전형을 상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문체부가 대전 이상합니다. 그렇다면 저는 대전에 설치하는 우리로서 아주 좋다고 보고요. 그 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종교는 이학재 의원님 질의 주세요.